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메인 이벤트 WSOP 데이원C가 열리는 날인데 언제 레지를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란 말이야. 오늘이 이제 데이원C 지금 이제 3레벨을 하고 있거든. 4레벨, 5레벨 하면 이제 데이원이 마감이 되는데 내가 이제 네 번째 도전인데 이제 처음에 와서 탈락하고 두 번째 인더머니 또 세 번째도 작년에 탈락. 확률상 올해는 또 인더머니를 할 차례긴 하거든. 이 6만 칩 시작인데 맨날 6만 칩 아래로 데이2에 갔거든. 그래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데이2에 레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약간 고민 중이야. 오늘 할지 아니면 데이1 뒤에 내일에 할지 아니면 아싸리 다음 주에 데이2에 할지 확실히 고민이 되네. 아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 자 결국에는 오늘 데이1 C에 하는 거를 결정하고 호텔 밖으로 남았습니다. 플라밍고 호텔 바로 왼쪽에 있어가지고 좀만 걸으면 되는데 어우 너무 더워요. 그 메인 이벤트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메인 이벤트는 참가비 이제 만불이겠죠? 하나로 이제 1,4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꼬박 12시간을 게임을 해야 됩니다. 5레벨씩 이제 경기를 하는데 블라인드 하나당 2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시간 15분 디너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12시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에 이제 끝나는 이제 거의 뭐 마라톤 대장정 같은 그런 거죠. 네, 굉장히 또 체력도 중요하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 다행히 이제 세틀라이트를 해서 틱켓을 획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게 대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런이 좀 이어져가지고 최대한 딥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GG 라운지에 잠깐 들렸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벌써부터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전에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벤치도 보고 유명 플레이어들이랑 영상도 좀 찍고 그랬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깝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G 라운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쉬는 공간이에요. 커피도 있고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항상 좀 어떤 토너먼트든 그렇지만 이 WSOP 메인 OP 메인은 뭔가 느낌이 틀려요. 어쨌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친구들 진짜 잘해보여. 얼굴이 레귤러상이야. 파이팅! 아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메인 이벤트 세틀로 온 게 이제 두 번째죠. 작년에도 세틀로 왔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세틀을 닦고 세틀 멋이니까 여러분 꼭 세트에 도전하세요. 뭐 웃어? 아? 메인 이벤트 이제 들어가. 네. 자 우리 또 든든한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약간 쫄아있어 보는데. 아 몰라 나도 싫어. 메인 이벤트 하면 너무 쫄아. 파이팅 형. 파이팅. 안녕하세요. 동생들 보니까 좋네요. 네 떨리네. 블라인드 300, 500입니다. 6만 칩 스타트. 촬영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메인 이벤트 560. 자, 일단 테이블을 스캔했는데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다 좀 잘 올렸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A few moments later. 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첫 번째 레벨 했죠. 2시간 동안 6만 칩 스타트에 4만 5천 칩 되었습니다. 테이블이 뭐 좋은 거 같으면서도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제 옆자리에 빌런 아저씨 애니핸드 사용해가지고 에이스 잭 대 에이스 6였는데 리버에 에이스 6 스킬을 맞추네. 아 정말 어쨌든 뭐 2시간 버티는 데이2인데 이럴 줄 알았어. 아 데이2 레지 하는 거야. 스피드 내려가셨고. 자 이제 데이1 브레이크 타임에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브리스벤 출연하고 이번에 아세노 첫 승한 동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승도 정말 축하할 일인데 또 이 메인 이벤트 세트까지도 땄단 말이에요. 아, 지금 뭐 그냥 거의 동차 게임을 동차 계속 게임. 하고 있어. 어쨌든 같이 해가지고 데이2 일단 올라가도록 네. 하죠.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레벨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세븐아이를 만났죠. 그 WSOP 메인 이벤트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데이원 잘하는 법이 따로 있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죽으면 됩니다. 인정하고 죽으면 누가 배스 크게 하면 인정하고 죽으면 되는 게임. 여러분 들으셨죠? 경력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배스 크게 하면 의심하지 말고 죽어라. 자 이제 데이원 마지막 레벨에 착수했습니다. 4만 5천 칩 1만 5천 칩 깎였어. 다 행복해 보이네 나 빼고. Let's go. 와 빅블라인드 파켓코랑 퀸스 만나는데 바닥에 자샷 퀸이 깔려버렸어. 사고 났어. 아, 지옥이다. 데이원이 마감이 드디어 됐습니다. 마지막에 카드가 좀 붙어주면서 25,000까지 갔다가 71,500까지 올려가지고 데이원을 마감하게 됐네요. 에베바리 굴렁 예 안해주네요. 안해줘. 자 남영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데이원 마감 소감. 너무 힘든 하루였고 아침에 열심히 해보려고 1레벨부터 나왔는데 확실히 데이투 레지하는 사람보다 조금 아이 토너먼트 투모로우 이즈 뉴 데이 새로운 날이잖아. 내일 폭식을 잘하자.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데이원 통과 기념으로 지금 방에 왔는데, 아까 전에 진짜 누가 UTG에서 오픈한 거에 킹스드라 3배 쳤는데 스몰에서 되게 약하게 4배이 나오는 거기서 원래 이제 다 담궈야 되지. 근데 내가 칩도 없고 트릭 겸 해가지고 콜만 딱 받았는데 올 로우로 깔렸는데 그냥 올인 받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 짓기 하나밖에 없잖아, 에어라인밖에. 설마 에어라인 나올까 했는데 콜했더니 잭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더블업 해가지고 7만 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사실 스타팅 칩 6만 칩이고 데이원 때 6만 칩을 넘겨본 적이 없어 맨날. 그래서 항상 아 데이트레지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오늘 드디어 7만 칩으로 올려서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파티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호텔에서 즐기는 파티 용품이라서 지금 햇반 좀 돌리고 있거든. 여기 햇반 두 개 넣어가지고 저 아까 마트에서 또 저기 소금빵 하나 샀거든. 용균이는 지금 너 세트 몇 번 하고 있어? 다섯 번? 와. 내일 마지막 여섯 번째 도전. 용균아 바인 했겠어 매일. 5천 불만 더 냈으면은 바인 할 수 있는데. 아, 어떻게 한 번에 따지 그거를? 야, 나도 그저 같아. 나도. 세트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트는 에버도 너무 낮고 다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 15,000 집이면 뭐 7BB, 8BB 이럴 때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0.3BB로 내가 온라인에서 미국 그치.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오프도 똑같거든요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들도 칩 없어. 내가 올인 넣었을 때 걔보다 무조건 좋은 거 꺼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옵니다. 씨발 말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루 또 휴식하고 다음날 데이트 하게 되는데, 데이트에도 레지가 가능하다면서요? 맞아, 데이트에도 레지가 가능한데, 내가 저번에 보니까 데이트 때 레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엄청 쓰더라고. 사실 그 줄 쓰기 싫어가지고 데이트 레지 안 할 것 같은데. 데이트 레지에도 70BB니까. 아니 2시간 블라인드업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 사실 마라톤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게임을 해야 되는. 어쨌든 이제 데이원 마무리 이렇게 하고, 축배 뭐 열라면 먹을 거니? 오늘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열라면으로 가야겠어. 열라면? 그 속 괜찮으라고 아침 먹을 때 누룽지도. 아, 아침에 세트하러 가야 됩니다. 어 그건 그래? 이야 이렇게 사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총? 네. 120불 정도 해. 근데 이걸 만약에 밖에서 사 먹었다 나가면 무조건 30불입니다 한식. 여러분들 25불 30불 3만원 45,000원 여기서 배 채우면 끝나. 밖에서 한번 먹을 거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내일을 휴식하면서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빠 안녕. Day 2. 자 대망의 Day 2. 지금 11시 30분이고요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한잔 들고 대회장으로 갈텐데, 동규라 형 잘하고 올게. 형 화이팅. 결국 세틀라이트 많이 도전하고 실패했습니다 형님. 힘내. 아 도전네 이거. 가보자고. 아 커피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늦었어. 뛰어가야 돼. M-A-U-B. 자 Day 2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2 가자. 사람 많네. Shovel up and down. 아 앉자마자 빅 블라인드 걸렸어. 빅 블라인드. 야. 자 데이 2 첫 번째 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71,500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8만 조금 넘네요. 거의 10만까지 갔다가 필드가 엄청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와 어떻게 만불짜리 토너먼트에서 저런 분들이 계시는지 정말 좀 놀랐습니다. 거의 레크레이션 플레이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게 그냥 막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블라인드 400, 800에서 미들에서 할아버지가 800 림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블라인드에서 퀸스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2800으로 배팅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콜. 근데 플랍이 킹 7, 4, 올 스페이드. 그래서 제가 퀸파켓에 스페이드 하나 있고 제가 10에서로 2500 콜 하시고 턴에 퀸이 떨어진 거야. 퀸 스페이드에 블라쉬 드로어에 퀸 셋까지 됐죠. 제가 거기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더니 거기서 엄청 세게 뱃어요. 8000으로 8200이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뭐 감지 못하겠더라고. 그 아저씨가 에이스 스페이드 혹시나 들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콜을 했는데 리버 스페이드가 한 장 더 떨어지면서 텐 스페이드가 떨어졌나? 제가 퀸 플러시가 됐어요. 체크했더니 갑자기 또 8천 치더라고요. 세컨이어가지고 죽을 수 없어서 콜을 했더니 에이스 6 업수수로 에이스 스페이드 한 장 들고 그냥 그렇게 플레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파스 향하고 이래저래 올리다가 조금 약간 올렸네요. 어쨌든 이 험난한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20 minutes later. 자 다시 착석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레벨 다시 2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촬영이 수월하진 않아요. 딜러들도 좀 찍지 말라 그러고 몰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빅블라인드네요. 첫 핸드부터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핸드. 첫 핸드 먹었습니다. 스몰 미카촌 사람에서.
6레벨 또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뭐 8만 9만 왔다 갔다 오려는데 지금 거의 뭐 7만 9천 찝 약간 내려갔어요. 제 왼쪽에 쌉 레귤러처럼 보이는 친구가 뭐 레이스하면 자꾸 쓰리뱃을 치네. 사실 이제 킹하이보드에서 제가 킹10 쓰리스로 이제 홀드라는 스팟이 있는데 턴에 거의 팝뱃을 치더라고요. 킹퀸보드에서 컬오프에서 킹10 다이어로 오픈했고 버튼에서 쓰리뱃 나와가지고 콜했는데 킹하이보드로 깔려가지고 이제 체크하고 쓰리뱃 나와서 콜했는데 퀸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이제 죽긴 했는데 아 그 스팟에서 좀 어쨌든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3레벨 더 해야 돼요. 갈 길이 멀긴 한데 WSOP 메인 이벤트 화장실 갈 때 조심하세요. 깔릴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때 이렇게 마사지를 더 받고 있어요. 와, 가지각색의 쉬는 모습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누워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8레벨로 이 8레벨 잘 버티고 저녁 먹었으면 좋겠네요. 힘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렛츠고. 이 아저씨가 운이 진짜 좋아요. 그냥 지고 있으면 리볼 다 떠. 아까 잘렸었어야 되는데. 자 드디어 8레벨이 끝나고 디너브레이크입니다. 1시간 15분 동안 이제 밥을 먹게 될 텐데 저희 빅스택 멤버 기범이 숙소에 김치랑 라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때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84,000으로 마감했습니다. 71,500에서 시작했잖아요. 84,000이면 뭐 공적의 발전이죠. 자 이제 디너브레이크 때 기범이를 만났습니다. 기범이의 첫 WSP 메인 이벤트 도전 어때요? 기분 어때? 기분 좋죠. 맨날 25불짜리 하다가 만불짜리 하는 기분은 어때요? 비슷한데요? 필드가 좋아 확실히. 그지? 돈이 많나 봐 사람들이. 프리즈아웃인데 그냥 그러니까 리엔트리 되는 줄 알았잖아. 핸드 좀 재밌는 거 있었는지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이제 컷오프에서 어쨌든 투딧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버튼에서 블러프 레인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 쓰리뱃을 줬어요 저한테. 제가 진짜 직감상으로도 죽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 핸드가 좋잖아. 네, 너무 좋으니까 8000 쓰리뱃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콜을 했어요. 근데 퀸10 7이 깔렸는데 2톤인데 체크를 했더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에이스킹 에이스잭 이런 걸 예상하고 턴에 로우로 블랙가 깔리고 또 체크. 그리고 리버에 반갑게 이제 퀸이 쫑이 났는데 아 제가 벨룹에서 할까 하다가 이 새끼라면 잭스로도 끝까지 체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와 제가 제 카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잭틴 옵숏이었던 거야. 잘못 봐가지고 핸드를 잘못 봤구나. 네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어. 핸드 끝나고 제가 미안해요 제가 투딧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야 그래도 깜짝 놀랐다고 딴따라게 치는 새끼가 갑자기 이 핸드가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PC마크 했다고. 이게 또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잘못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오세요. 경비만 감당 가능하면 방수 좋습니다. 자 이제 9레벨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라면 하나 먹고 이제 블라인드 1500입니다. 8만 집중 넘게 있고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네요. 마지막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와 8만 칩 제가 있었는데 버튼에서 킹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1000, 1500에 제가 3000 오픈하고 스몰에서 11000으로 빅불에서 갑자기 25000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샤브 했죠. 스몰 짓고 스냅콜 나오더라고. 에어라인 나오더라고. 와 쿨러를 여기서 이렇게 맞네. 진짜 잠깐 생각했었어. 아 설마 에어라인인가? 탈락하게 되었네요. 잘하고 있다가 거의 8만 칩을 한 번에 쿨러를 줘가지고 아 이렇게 또 한 번에 보내버리네요. No. 잭스 에이스 킹. 잭스 에이스 킹 기범이에요. 기범이의 WSOP 첫 메인 이벤트도 이렇게. 형도 이 영상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너 거라도 같이 찍는데 소감 그래도 이거 영원히 남는 거니까 한마디 해줘. 뭐랄까 바인 크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남은 이벤트 잘 해야죠 뭐. 오케이 오케이.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레이테어 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갑자기 메인 이벤트 떨어졌다고 하고 영상이 공항으로 바뀌었어. 짧지만 강렬했던 2주간의 WSOP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 오니까 우리 또 한국인들이 많이 보이네. 이게 보면은 이게 최고의 포커플레이어 조우람님. 지금 좋은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좋은 소리가 나오려면은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도 뭔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측에는 브레이슬러 이메인군. 좋은 소리 나와요? 괜찮아. 역시. 저기 존나 멋있다. 다른 날이 또 있지. 다시 하자. 괜찮아요. 우리 우람이가 홀스라는 종목에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도전을 했는데 어느 거에 약자입니까? 홀스. 말 그대로 순서대로예요. 요거 H 홀덤, O 오마, R 라츠, S 스터드, E 스터드 하이로우. 그러니까 하이로우가 여기에서는 8 or better라고 해가지고 로우가 8보단 낮아야지 로우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8의 알파벳 E를 따서 이제 홀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마까지는 어떻게 믹스 게임에 출전하는지 홀덤 오마 두 종목에는 작년에 저도 출전.
작전을 했는데 이홀스는 5개이기 때문에 5마까지 그렇다 쳐. 그 나머지 3개 3개는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다루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3개가 스터드류 게임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 홀덤이라든지 5마 게임들은 커뮤니티 보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보드를 공유하잖아요. 근데 스터드류 게임들은 그 커뮤니티 보드가 각자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올드스쿨 포커 팬이라면 아마 세븐오디 같은 거 쳐보셨을 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을 사실 라스베가스 와도 우리가 올드스쿨 말 그대로 라스베가스 지방형들이랑 대결하고 카드게임의 개 사포수들이랑 해야 되는 건데 25K면 사실 하나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거를 도전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난 좀 자꾸 하나로 그렇게 알았어 그냥 25,000원 25,000원 빅스택에서 4만원짜리 하잖아요. 도전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전한 건지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자신 있으니까 도전한 거고 일단 3K 홀스 파이널 테이블에서도 정말 과분한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쵸.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을 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믹스 게임들을 좀 많이 소개하는데 그리고 좀 그런 문화들이 펴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믹스 게임은 예전에 그래서 EPT 사이프레스에서도 제가 8게임 워너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믹스 게임에서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가장 WSOP 팔찌에 가깝게 갔었던 것도 WSOP 유럽에서 했었던 8게임이에요. 그건 이제 3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팔찌랑 가장 팔찌를 따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작년에 첨불 5마 홀덤 믹스게임 두 개에서 이제 42등 했거든. 나름 딥런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만불인가 받아서 기분이 좀 좋았지. 좋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뭐 쉽진 않아. 어려워. 25K 같은 건 결코 블루오션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지방령들만 있는 데라. 근데 어쨌든 우리 우람이의 과연 금액을 떠나서 찐들과의 대결에서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리스펙이거든요. 3K짜리도 필드는 사실 그 홀스라는 종목 특성상 레크들이 없어요. 3,000불만 돼도 사실 레크들이 안 나옵니다. 뭐 1,000불 정도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걔들이 나오는 건. 그래서 3K 때도 필드는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같이 쳤던 사람들 중에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친구, 존 웨이스너라든지 정말 쟁쟁한 사람들 많았어요. 뭐 당연히 다니엘 니그레뉴 이런 애들 당연히 나오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탈게요. 벗어나자. 벗어나자. 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는 대한민국의 또 몇 안 되는 브레이슬러 메인이가 있었습니다. 하나 갔다 오는데. 하나 갔다 오는데 하나 못 타고 가네. 본토 거를 못 타고 가네. 본토 거. 이제 이번 WSOP 일정은 좀 어떠셨나요? 첫 초도 때 25K 데이3 가서 맞아 딥런 하나 했잖아. 한 번이 찍고 좀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21등 탈락하고 좀 애매해졌었구나. 메인이처럼 성적을 내고 우승도 한 친구가 또 이렇게 도전을 계속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 이게 뭐 상금을 먹었다고 해서 쓱쓱 쓰게 되잖아. 이것저것 많이. 아 그쵸.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 안 되는데 큰 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토너먼트에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다 나가야겠다. 순식간에 좀 많이 없어지죠? 뭐 일단 시리즈 한번 잘못되면은 계속 나가는 건 맞으니까 그래도 많이 먹어놔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 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어요. 메인이처럼 이렇게 탑런이 찍고 다니고 원래 그리고 또 이제 이메인님 하면 거의 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형님 재력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세틀부터 도전해서 하는 사람들 저처럼 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제 WSOP 이번에 성적을 말씀드린다면은 처음에 와서 이제 만불을 가져왔죠. 10K를 가져와가지고 처음에 2200불짜리 메인 이벤트 세트를 땄습니다. 따고 바로 또 580불짜리 세트 5K 주는 걸 또 땄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이벤트는 떨어졌지만 총 9개 이벤트에 나가서 세트 포함 5개의 인머니 3,000불짜리 원블렛으로 인머니하고 2,200불짜리 원블렛으로 인머니하고 그 데일리 400불짜리 파테가고 이게 지금 승열이 형이 하는 얘기가 월드 시리즈 나와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총 4,000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왔던 거 그대로 가져가고 플러스 4,000불 여러모로 이제 비행기도 마일리지로 타고 숙소도 친한 동생이 있어서 세이브했고 여러모로 아주 흡족한 이벤트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해야죠. 빅스택도 요즘 좀 잘 되고 있거든요. 2호점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제 메인이랑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메인의 토너먼트 도전은 계속 되시는 거죠? 제 포커 뱅크롤 안에서는 계속 좀 도전할 거기 때문에 그 포커 뱅크롤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저처럼 하셔야 돼요. 저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현실 뱅크롤하고 포커 뱅크롤하고는 완전히 저는 분간돼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포커 뱅크롤을 따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만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뱅크롤이 없습니다. 도전이에요. 세트부터 어쨌든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